장나라는 현재 드라마 대박 부동산에서 정용화랑 함께 출연 중이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두 배우의 나이 차이는 무려 8살입니다.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살인 장나라는 대한민국 최고 동안으로 꼽히는 배우이며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나라가 한때 대한민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스타였으며 한류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 출생. 장나라는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인 장나라의 나라는 한글 이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주호성이며 1990년대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장나라는 분명히 본명인데 아버지와 성이 다릅니다. 여기엔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명이며 본명은 장현규입니다. 2. 가수. 그녀는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지만 2001년에 가수로 먼저 데뷔했습니다. 가수로 잠깐 활동하다가 배우로 넘어간 수준이 아닙니다. 2002년 스윗드림과 아마도 사랑이 겠죠를 연속으로 히트시키면서 KBS와 MBC에서 가요대상을 수상했으며 후속곡 이후에 세 번째 노래인 스노우맨까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유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3. 연기. 그녀는 2001년 시트콤 논스톱에 출연해 가수와 더불어 연기에서까지 성공했으며 이때 논스톱의 시청률은 약 40%에 육박했고 이는 시트콤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입니다. 양동근,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너 때문에 어지러워서 죽을 거잖아. 이후 명랑소녀성공기라는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약 42.6%였습니다. 말 그대로 장나라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상대 배우인 장혁도 연기와 음악을 장나라 신드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말 그대로 장나라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모든 CF를 혼자 독식했으며 드라마에서는 해당 1,000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여자 배우로는 최고 금액이었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장나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데뷔한 지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5. 월드컵. 2002년 최고 절정을 달리던 장나라의 인기는 월드컵보다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기사는 월드컵과 장나라에 대한 기사를 비슷하게 낼 정도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장나라가 출연하는 모든 드라마와 앨범이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탑클래스였습니다. 하지만 장나라의 대단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 중국 활동. 2004년 한류라는 말이 어색할 시기에 한국에서 정점을 찍은 장나라는 중국 활동을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장나라가 그걸 해냅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나라의 중국 내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인기를 돈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당시 장나라의 하루 수입은 약 5억이었습니다. 와우. 7. 두 번째 신드롬. 장나라가 주연을 맡은 중국 드라마가 중국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으며 약 400개의 방송국에서 2년간 송출되었습니다. 무려 400개의 방송국에서 말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으며 2005년 대륙 최고 인기 가수상과 아시아 최고 여자 가수상을 휩쓸었습니다. 또한 2008년 중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에서 무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말입니다. 8. 다시 한국. 2010년부터 다시 한국 활동을 시작하며 드라마로 컴백했습니다. 이후 황후의 품격, VIP, 대박 부동산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떨어져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21년 현재도 중국 내 장나라 인지도는 한국 연예인 중 탑클래스입니다. 9. 기부천사. 그녀는 알려진 금액으로만 130억을 기부했으며 이 금액도 2010년까지 기부금액입니다. 놀라운 건 기부를 남몰래 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건 2020년입니다. 이후에도 말없이 기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10. 동안. 장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동안입니다. 아이돌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드라마 고백 부부에서는 30대 후반 역할을 맡았지만 너무 어려 보여서 주름 분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11. 학력. 그녀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2000학번으로 입학했으며 가수로 데뷔하기 전 특례 입학이 아니라 당당히 수능과 실기를 보고 입학했습니다. 이후 2010년 중국화가대학교에서 실용연기학과 부교수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12. 성격. 함께 일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스케줄을 접고 애도했던 그녀는 단 한 번의 인성 논란 없이 20년을 활동했습니다. 사실 기부 금액만 봐도 인성을 이야기하기엔 넘사벽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름답고 멋지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